저는 운동기는 몰라 내가 내 경험을 하면은 하루 정도는 불을 떼야 그 방이 전체가 뜨시지 나무 뭐 몇 개 이렇게 이어가지고는 안 뜨시단 말이야.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 시청자는 모르거든. 그래서 가장 그 장작을 작게 들어가면서 얼마나 뜨시는지 높게 드시느냐, 또 얼마나 고루 높게 드시느냐, 얼마나 오래 열기가 가느냐,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문가 교육대는 구경해라고 요 부분은 내가 네 군데를 뜰어가지고 새로 미장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거 봐요. 다른 데 습기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구경을 해야 되니까 전문가 교육대. 아, 이번에 또 뜨는 거예요? 다 뜯어봐야죠. 그래서 가장 그 구두를 잘 놓는 것은 적은 나무로서 높게 또 오래 뜨시는 거. 오래 뜨시는 거는 이 밑에다가 추계를 한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15분 안에 뜨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불 뗀데 얼마 안 됐는데 뜨시잖아요. 바로 뜨시잖아요. 불을 지피가지고 15분 이후에 뜨시는 거는 그 열량이 열 관리를 잘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얕기 때문에 빨리 뜨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추결은 밑에다가 해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위에다가 했단 말이야. 하루에 불을 세 번 떼는 그 시절에는 위에다가 흙을 많이 띄었단 말이야. 계속 전도대가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번 그 군불 지피는 그런 그 형식에서는 불을 지피자마자 가장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바로 그 흙청에 붙도록 얕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대신 밑에다가 추결 기능을 불이 잘 섬에 들어가도록 열화층을 많이 해주면은 그 열원을 많이 확보하니까 오래 뜨시단 말이야. 그 열기가 식기 전에는 전체가 식질 않는다고. 그 열기가 계속 연두로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흙을 많이 쪘지만은 지금은 흙은 작게 찌면서 하루에 불 한 번 떼는 그런 식이니까 밑에다가 추결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럼 추결 기능을 전체 다 하느냐? 보통 그 보면은 2층 구드린이며 3층 복층 구드린이며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건 보면 전체가 2층이나 3층으로 구두를 놓는데 그거는 안 맞단 말이야. 아궁의 불이 위로 오르는 그 범위 내에서만 추결이 되는 거단 말이야. 일단 열기가 구두장에 붙으면은 많이 안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밑에는 항시 냉습이 있고 위에는 열청이 이분화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궁의 불을 지피면은 고래 속에 냉기 습기가 이렇게 옆으로 밀린단 말이야. 이 양분이 된단 말이야. 열기에서 양쪽으로 내기 섞여 밀리가다가 조금 더 불을 지피면은 자 그 뜨신 것은 위층에 올라가고 냉층은 밑으로 앉아 상하로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섞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처음에 불을 열면은 이 근방은 뜨거운 하열이고 저 가에는 냉기 섞기가 밀리가 버려. 그러다가 이제 불은 위에 붙으니까 구들장으로 타가지고 퍼지다 보면은 밑에는 냉청이 되고 위에는 전체 열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냉청은 범위를 자꾸 줄여주는 방법이 자침간으로 계속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아궁에 숯불이 남아있고 하면 열청이 전체가 점령을 해버리면 전체가 뜨시단 말이야. 나도 도저히 못 앉아있겠네. 우리 방석을 하나 좀